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요약집이네, 그죠? 취득세, 뭐 보세요. 세법은 제일 뒤쪽이네. 28쪽. 우리 이제, 부동산, 그죠? 우리 세법은 취득세, 취득했을 때, 취득세, 그죠? 보유하고 있으면은 재산세. 이걸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요 세 가지가 핵심이죠, 그죠?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여기 이제 우리 취득하고 전세권 등기, 등록 면허세.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종합, 부동산세, 그죠? 요거다, 그죠? 오늘 이제 우리 요거 할 겁니다. 취득세. 알겠죠? 취득세는 다음 시간에 양도세, 그 다음 재산세, 요런 식으로. 이제 취득세. 요, 우리가 이제 요런 세목에서 공부하는 거, 그죠? 여기에서 공부하는 거죠. 첫째, 세금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자. 그 세금 내는 사람. 납세 의무자. 두 번째는 그 뭐를 취득했을 때 세금 내느냐? 과세 대상이죠. 그죠? 과세 대상. 세 번째는 얼마짜리냐? 과세 표준. 네 번째는 그게 세율이 몇 퍼센트였냐? 요 네 가지를 우리는 과세 요건을 한다, 그죠? 요 네 가지. 알겠죠? 한번 해보세요. 다시 우리, 한 번 더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요거 중심으로 하지 마세요. 그죠? 요 세율에 오면은 기본 세율이 있다, 그죠? 각 세목마다 표준 세율. 기본 세율이 있고, 세금을 많이 과세한 경우가 있다. 그죠? 그걸 뭐라 하죠? 중과세율. 또 세금 과세 안 하는 경우 있죠? 그건 비과세를 한다. 그죠? 이건 과세 안 하죠? 이건 세금 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느냐? 납부, 부가징수. 그죠? 하고 나면, 세금 납부하고 나면은 납세물 소멸하죠? 그럼 모든 과정이 딱 끝나버리죠. 그죠? 이런 과정. 알죠? 그럼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취득세니까 마찬가지 취득세에 요 부분 있죠. 그죠?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세율. 요렇게 정리한다. 아시겠죠? 우리 교재 내용이 지금 요거 다 들어있죠. 그럼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자, 보세요. 첫째, 그럼 취득세에, 오늘 취득세다. 그죠? 요, 여기서 공부하는 거. 요거, 네 가지. 예. 첫째, 그죠? 과세 대상부터 먼저 해볼까요? 순서는 뭐 관계 없잖아, 그죠? 과세 대상 알아보고, 두 번째는 이 세금 내는 사람, 납세 의무자, 그죠? 그 다음, 과세 표준, 얼마짜리냐, 그 네 번째는 이제 세율, 이렇게. 알겠죠? 요, 네 가지다. 첫째, 이제, 우리 과세 대상부터, 요, 취득세 과세 대상, 요거는 법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죠? 열거되어 있고, 요거는 14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토지와 건축물이 있죠. 건축물 또, 차량, 기계, 항공기, 그리고 선박, 또, 광업권, 어업권, 임목, 그리고 회원권 있죠. 골, 콘, 종, 성, 요, 회원권 다섯 개. 그죠? 이렇게 모두 14가지다. 과세 대상. 그 다음 두 번째는 납세 의무자 누구냐? 세금 내는 사람. 그 취득세 세금 내는 사람이 누굴까요? 취득한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한 자다. 실제 그 취득한 사람이 세금 낸다. 알겠죠? 취득한 자다. 그럼 과표가 뭐냐? 취득세 과표라는 것은 취득한 물건의 가액, 그죠? 취득 당시 그 물건의 값을 말한다. 가액이다. 취득 가액이고.
그 세율이 몇 퍼센트? 요거는 세율은 우리가 요거 취득했을 때 이걸 만약에 매매로 취득했다. 돈 주고 샀다. 요거는 4%. 그죠? 4%고 정렬을 받았다. 정렬은 몇 프로죠? 3.5. 그죠? 상속을 받았다. 상속은 얼마? 2.8%. 그죠? 내가 만약 집을 하나 지었다. 그죠? 보존. 보존도 얼마죠? 2.8%. 그죠? 매매로 취득했는데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다. 농지. 농지는 몇 프로? 3%. 요 정렬을 받았는데 그 정려받은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다. 비영리 사업자는 2.8%. 상속을 받았는데 농지를 상속받았다. 2.3%. 요 공동 소유물의 분할.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나누었다. 그죠? 분할치료. 요거 얼마? 2.3%. 요게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그죠? 요거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은 크게 네 가지다. 그죠?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와 정려받은 경우와 상속 그리고 보조이다. 요거는 유상, 요거는 무상, 요거는 원시 되겠죠. 그죠? 요거는 정려받거나 상속은 무상이죠. 요거는 유상, 요거는 원시, 보존, 신정추. 요게 세율을 구조. 요런 세율을 우리가 표준세율을 한다. 그죠? 여기에 요런 세율을 우리가 표준세율이다. 취득세 표준세율.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50을 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요 세율에서 이제 중과 세금을 많이 징수한다. 중과세율. 요 중과세율은 우리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 하나가 뭐죠? 사치성 재산. 두 번째,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 요거는 수도권의 법인 신설 정설. 알겠죠? 첫째는 사치성 재산. 알았죠? 요런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은 중과세 한다. 요 사치성 재산을 우리가 요렇게 구분하는 것이 뭐가 있죠? 모두 다섯 개죠. 그죠? 별, 꼴, 오선주. 그죠? 요게 뭐냐 하면은 별, 꼴, 오, 선, 주. 별이 뭐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죠? 사치성 재산. 아셨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도권의 저 서울 지역이다. 그죠? 경기도 수도권의 공장을 신설하거나 정설하면은 중과세 하겠다. 이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그죠? 수도권에 공장을 신정설하면은 중과세 한다. 또 하나, 그럼 마찬가지죠. 그죠? 수도권에 법인, 주식회사, 이런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하더라도 이것도 중과세 하겠다. 그죠? 중과세. 요게 중과세다. 뭐 얼마 중과세 하느냐? 요런 별장이나 골프장 같은 거는 요 세율에다가 8%를 추징한다. 8%. 이런 표준 세율에다가 플러스 8%를 더 징수하겠답니다. 알겠죠? 즉 말해서 우리가 골프장, 이런 별장이나 골프장을 돈 주고 샀다. 그죠? 매매했다. 돈 주고 샀다 하면 4%에다가 플러스 8% 하면 몇 프로죠? 11%. 알겠죠? 이 기본 세율에다가 8%를 추정한다. 8%.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 수도권에 공장을 신정설하게 되면은 요거는 기본 세율이죠. 그죠? 요런 표준 세율에다가 요거는 몇 프로? 4%를 추정하겠답니다. 4%. 4%. 알겠죠? 4%. 수도권에 법인 설립 전입 있죠. 그죠? 요거는 조금, 예, 약간 복잡습니다. 그죠? 요거는 표준에다가 마이너스 4%. 요거는 4% 뺀다. 그죠? 빼고, 요 빼기 전에 곱하기 몇 배? 3배. 요렇게. 알았죠? 요렇게 중과세 한다. 요게 표준 중과세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과세에서 뭐가 있다 그랬죠? 비과세. 과세 안 한다, 그죠? 저기 순서대로 합니다. 비과세 한다. 첫째, 국가 기관이 취득했다. 요거는 국가가 과세 주체죠, 그죠? 과세하지 않는다, 그죠? 두 번째,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거, 임시 건물, 요런 것도 과세 안 하겠다. 세 번째, 내가 잠깐 맡아 있는 게 있죠, 그죠? 신탁 재산, 요런 거를 과세 안 한다. 신탁 재산. 국가가 취득했거나 임시 건물, 아파트 모델하우스 1년 내에 존속 기간이 1년 내다, 그죠? 요런 부탁받은 게 있죠, 그죠?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 요런 거. 그 다음, 네 번째는 다시 내가 환매, 다시 매매할 수 있는 거. 이거 우리가 환매권 행사라 그랬습니다. 그죠? 수용되었다가 되돌려 받는 거, 환매, 되돌려 받는 거, 요런 거. 요런 거는 과세 안 한다. 그리고 수리하는 거, 개수하는 거를 수선을 말합니다. 다시 수선하는 거, 개수. 요거는 아파트. 아파트에다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공동주택에다가. 요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비과세. 그죠? 그래서 요 비과세는 다섯 가지다. 그죠? 알겠죠? 국가가 취득하거나 임시 건물, 신탁 재산, 환매권, 개수. 요거는 과세 안 한다. 요거는 과세해야 되죠. 그죠? 요런 표준과 중과세, 요런 과세 하는데, 그럼 세금, 언제까지 세금 내야 되느냐? 요 세금은 우리가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세요. 60일이다. 그죠? 60일 내에.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인데, 요 60일 내에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안 내면은? 응? 가산,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응? 가산금이 아니고, 가산세, 세, 세, 몇 프로? 응? 요, 가산세 규정은, 그죠? 우리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 그죠? 요거는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률에 납부 구분해서 본다. 그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취득했잖아. 그죠? 5월 10일 날 취득했다. 5월 10일 날 취득했으면 요거 60일 내에 세금 내야 되니까 세금 납부를 언제까지 해야 되죠? 7월 9일까지 해야 되겠죠? 60일이니까. 5월 10일부터 60일 내라 그랬으니까 7월 9일 내야 되잖아. 그죠? 요 날까지 내야 되는데 요날 못 냈다, 그죠? 요날 넘어갔다. 요날 지나가면은 무조건 몇 프로 부과된다? 20%. 알겠죠? 20% 부과되고, 내는 날까지 하루에 얼마? 0. 그렇지. 0.025%. 하루에. 요날 하루에. 그러니, 요날 못 내면은 무조건 요날 넘어가면은 20% 부과되어버립니다. 부과되고, 그럼 내는 날까지 하루에 얼마씩? 0.02, 하루에 0.02 붙는다. 요걸 우리가 이름을 신고 불성실 가산세. 요걸 뭐라 부른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알겠죠? 요걸 뭐라고 다시 시작.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하고, 요게 이제 두 개가 원칙인데,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예외가 있다. 어떤 게 보세요? 신고는 했는데 과소신고, 적게 신고했다. 적게 100만원 세금 신고해야 되는데 80만원 했다, 그죠? 20만원 부족하잖아. 그런 걸 몇 프로? 10% 가산세 붙입니다. 10% 과소는 10%. 요거는 신고 안 했을 때는 20%. 그런데 요게 고의로 했잖아. 고의, 부당, 불법 부당이라고 하면 고의로 했다, 그죠? 고의성이 있다. 탈시하기 위해서. 이걸 몇 프로? 40%.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고 불성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죠? 다시 보세요. 요거는 뭐라 그랬죠? 무신고. 요거는 과소신고. 요거는 납부 불성실. 요거는 부당. 부당은 몇 프로? 40%. 요거 적어드릴게요. 다시 하면은, 요게 이제 신고 불성실이다, 그죠? 요게 두 가지 나온다. 무신고. 신고 안 했다, 20%.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10%, 요게 불법 부당 탈세 목적으로 고의로 했다 그죠? 40%. 그리고 납부하는 날까지 하루에 얼마씩 1일에 0.025% 이런 가산세가 부과된다. 60일 내에 세금 내야 된다 그죠? 가산세 부과된다. 알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 이때 이제 이 60일에 세금 안 냈으면 이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요 60일이 지나고 요게 지나고 나서 1개월 사이에 요 사이에 자진 신고 납부했다 그죠? 요 사이에 신고하는 걸 우리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신고했다. 그래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알겠죠? 60일이 지나고 나서 1개월 사이 요 사이 하는 걸 뭐라 한다? 기한 후 신고. 요래 자진 신고하게 되면은 요 무신고 있죠? 요걸 50% 감면해 주겠답니다. 50% 감면. 그럼 몇 프로 낸다? 10%. 알았죠? 요거 50% 감면해 준다. 50% 감면. 60일이 지나고 나서 1개월 사이에 요 사이에 자진 신고하게 되면은 요거 요거 요것만 50% 감면해 준다. 알았죠? 50% 감면. 요게 신고 납부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이런 경우 있죠. 좀 특별한 경우인데 뭐냐 하면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비과세 대상이 요게 과세 대상이 됐다. 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었는데 이게 중과 대상이 된다 그죠? 중과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다 그죠? 이런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세요. 60일 내에 60일 갔다 그죠? 이게 30일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60일 곧 갔죠. 그죠? 안 하면은 마찬가지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취득을 했는데, 취득을 하고 나서, 취득을 했으면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취득하고 나서, 취득 신고 안 하고, 이 물건을 팔았다? 이런 경우. 그죠? 취득을 했는데, 신고 안 하고 팔았다는 건 세금 안 내고 팔았다. 알겠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과세 알았다. 80%가 부과되어 버린다. 이걸 우리는 무슨 가산세? 중가산세를 한다. 알겠죠? 80%. 다시, 취득하고 나서 신고 안 하고 팔았다. 알겠죠? 이런 몇 프로? 80% 중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안 했다는 것은 납부도 안 했겠죠? 등기도 물론 안 했을 거다. 그죠? 안 하고 팔았다. 요거 80% 중가산세. 요 중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우리 요 취득의 경우에 중과산세 80%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죠? 제외되는 경우. 그게 바로 뭐죠? 의제취득. 알았죠? 바로 뭐 지목을 변경했거나 종류 변경. 그죠? 또 과점추주. 요런 과점추주의 주식취득 있죠? 이런 경우는 취득을 하고 나서 신고 안 하고 팔았다 하더라도 80% 중과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알았죠? 요거는 제외해준다. 제외. 요게 우리가 이제 핵심이죠. 그죠? 취득세 핵심인데, 요 취득세에서 문제가 적게는 세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많이 나올 때는 네 문제가 나오고, 알았죠? 세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끝내야 됩니다. 그죠? 취득세 끝내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 이론을 다 끝내고 나면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문제 할 겁니다. 문제. 여기에 대한 문제. 예? 문제. 한 20문제 문제를 풀고 제가 풀이해 드릴 거니까 오늘 20문제 요거 다 요거 정리하고 나서 20문제 문제 풀 겁니다. 알겠죠? 요기에 대한 시험 문제 알겠죠? 시험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았죠? 오늘 요렇다 해가 오늘 하고 오늘 시험 칠 건데 뭐 알겠죠? 요거 오늘 시험 봅니다. 예. 끝내야지 다음 시간에 양도세 끝내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암기하세요. 암기. 마지막 시간에 시험 오고 그러니까.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시험 나온다. 알겠죠? 자, 보세요. 뭐 내용 뭐 보니까, 취득세는 요런 과세 대상이다. 그죠? 요게 모두 몇 개? 14개죠? 요런 과세 대상물을 취득한 자가 그 세금, 과표에다가 취득가액에다 세율을 곱한 거, 요 세금을, 그죠? 신고 납부하는데, 요거 세율을, 그죠? 요거다가 표준세율을 넣고, 요게 표준세율이고, 여기에 세금 많이 부과한다. 아, 이런 경우구나. 그죠? 세 가지. 요런 경우는 과세 안 한다. 그죠? 과세 안 하고. 요걸 세금 내는데, 언제까지 내느냐? 취득한 날부터 며칠 내에 60일. 안 내면은 요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한 달 내에, 1개월 내에, 그죠? 자진 신고 납부하면은 요걸 50% 감면해 주겠답니다. 그죠? 50% 감면해 주고, 이게 또 다시 요 1개월이 지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6개월 사이에 하는 걸 20% 감면해 줍니다. 20%, 그거는 뭐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요런 경우는 또 요런 특별한 경우 생기면은 사유 발생부터 60일 내에 취득을 하고 나서 신고 안 하고 팔았다. 몇 프로? 80% 중과산세. 알겠죠, 그죠? 여기 이제 우리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살. 과세 대상 알았다, 그죠? 요, 우리가 여울 때 여리 여우자 그랬잖아, 그죠? 자, 같이 한번 여볼까, 시작.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차기 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 종성요더라. 한 번 더 시작.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차기 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 종성요더라. 이게 과세 대상이다, 그죠? 자, 지금부터 이제 핵심 되는 걸 했으니까 책을 한번 보세요. 그 28조 취득세 나와 있죠, 그죠? 먼저 그 취득세 이래 나와 있는데 그 취득세의 개념과 뭐 특징이란 말이 보인다, 그죠? 그 개념과 특징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취득세. 우리가 뭐 집을 샀다 내는 세 취득세다, 그죠? 요 취득세 특징 하면 하나, 그죠? 요거는 지방세다, 지방세인데 서울특별시, 또 광역시, 대전광역시, 그죠? 충청남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뭐라 한다? 특광토세다. 그죠? 특광토세. 핵심이죠. 그죠? 그 1번. 취득세는 소유권의 취득과 등기 등록에 대한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광토에서 과세한다. 두 번째, 취득세는 물세다. 그죠? 물건 소재지 과세한다. 물세. 그리고 종가세,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가세고, 또 네 번째, 실질주의 과세다. 그 다섯 번째, 자진 신고 납부한다 그랬죠. 그리고 취득의 구분이 나와 있다. 그죠? 취득세, 우리 요 취득의 개념이라죠. 취득이 뭐냐? 요 취득이라는 거는, 그죠? 취득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취득하는 것은, 예, 돈 주고 샀다, 매매. 당연히 취득이잖아, 그죠? 집을 하나 지었다, 신축. 요것도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정축도 세금 낸다, 정축. 그래서 취득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취득세는 돈 주고 샀다, 매매가 있고, 그죠? 집을 하나 지었다, 신축, 정축이 있는데, 요 신축을 우리가 이 집을 하나 지었다, 그죠? 요걸 우리가 요래 표현합니다. 원시 취득이다. 원시. 처음 취득한 거다, 그죠? 원시. 매매라는 거는 성계 취득. 다른 사람부터 취득했다, 그죠? 성계 취득이란다. 성계. 요거는 취득으로 간주한다, 의제 취득. 요런 표현하죠, 그죠? 원시, 성계, 의제. 최초 취득하는 거는 신축, 원시. 매매, 성계. 정축은 의제를 한다,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보세요. 매매에 나오면 요 매매와 같은 내용이 있다, 그죠? 매매하고 똑같은 말로 쓰이는 거죠. 두 개, 뭐 있더라? 뭐죠? 그렇죠. 교환, 또 뭐가 있죠? 현물 출자.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예, 그런 말하면 우리가 성계 취득했다, 그죠? 매매, 다른 사람 취득하거나 교환하거나 현물 출자가 있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돌아가시고 물려받는 거 뭐라 하죠? 상속. 그죠? 상속 있고, 살아 생전에 받으면 뭐죠? 정여. 타인으로부터 받으면 뭐라 하죠? 기부. 이게 상속. 자, 보세요. 요 매매나 상속, 성계취득의 대표는 매매나 상속인데, 요 매매는 유상, 요거는 무상, 공짜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뭐라 한다? 유상 성계취득, 요거는 무상 성계취득, 알았죠? 무상. 그다음 집을 하나 지었다, 그죠? 신축 원시 맞잖아, 그죠? 그럼 이런 토지를 우리가 원시라는 토지, 땅을 어떻게 한다? 매립이나 간척. 매립이나 간척함으로써 토지를 조성할 수 있다, 그죠? 또, 요거 보세요. 자동차를 만드는 걸 뭐라 하죠? 제조. 만들었다, 제조. 그죠? 항공기 만드는 걸 뭐라 하죠? 뭐라 한다 그랬죠? 조립. 선반 만드는 걸 뭐라 한다? 건조. 이게 원시잖아, 그죠? 처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죠? 만드는 거. 차량이나 기계는 만들었다, 제조, 항공기는 조립, 선박은 건조. 광업권, 어업권은 우리 허가받아야 되죠, 그죠? 광업권, 허업권 허가받는다. 이걸 뭐라 한다? 출원. 그리고 점유로 인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매끄댈 수 있는 걸 무슨 취득을 하죠? 시효, 그죠? 시효 취득. 여기 원시다, 그죠? 아, 처음 취득하는 거죠. 집을 하나 지었다. 바닷물을 매립했다. 그죠? 또는 뭐, 제조, 조립, 건조, 출원, 시효, 취득, 원시다, 그죠? 그 다음, 정축이 있고, 의제, 취득 간주하는, 요 또 하나 더 있다. 이런 게 있죠? 내가 밭을 가지고 있다, 그죠? 밭을 가지고 있다가, 요 밭의 지목을 변경했다. 밭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요걸 대로 바꿨다. 대로. 예. 요 밭의 시가 표준액은 100원짜리였는데, 요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나니까 요게 130원 됐더라.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요거 증가한 금액 요거 있죠. 요거 세금 내세요. 세금 내라. 요것도 취득으로 본다. 알겠죠? 요걸 무슨 취득을 한다? 간주, 의제. 그래서, 요게 보니까 지목을 변경하면 요것도 세금 내야 되는구나. 증가해. 그죠? 종류 변경. 요것도 세금 낸다. 물론 요거는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 그 증가액이다. 그죠? 정축이나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 그 증가액에 대해서 증가액이 없으면 세금 안 내죠. 그 증가분에 대해서 세금 낸다. 알겠죠? 요거 원칙이다. 지목 변경. 근데 물론 예외가 있죠. 그죠? 법인이나 판결문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요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만약에 요 비용이 입증된다면은 요 금액에 대해서 세금 내세요. 예외가 있다, 그죠? 원칙은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 전과 지목 변경 후에 그 증가액에 대해서 세금, 요게 원칙인데 법인이 지목을 변경하거나 판결에 의하여 지목 변경한 경우에 그 소요된 비용이 이게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요금액에 대해서 세금 낸다. 예외입니다. 그죠? 예외. 그리고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 있죠. 그죠? 과점주주는 몇 프로 취득한 사람? 50% 초과 취득한 사람 주식.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과점주주. 요게 취득의 모양. 취득 모양이 그 교재 보면은 28쪽에 아래 나와 있죠. 그죠? 그 아래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요거와 똑같은 거다. 그죠? 아, 요게 바로 뭐냐? 원시 성계 의제인데 이걸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암기할 필요 그냥 한번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아, 이런 모양이 있구나. 네,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그 과세 대상 이거 나와 있고. 그죠? 나와 있죠. 그죠? 과세 대상. 뭐 책 순서대로 할게요. 과세 대상 나와 있다. 그죠? 아래 4번에 보니까 비과세 나와 있죠. 이거 있잖아. 이거 비과세. 그죠? 이거. 그죠? 이거. 알겠죠?
이 내용 이거 국가가 지되겠다 임시건물이다. 임시건물, 임시건물은 1년 이하. 알겠죠? 존속기간이 임시건물, 신탁재산, 환매권 행사, 개수, 수리했는 거, 이거 과세 안 하겠다. 요거, 요거 조심하세요. 임시건물 과세 안 하잖아. 그죠? 임시건물인데 그 임시건물이 많이, 이런 거 있잖아. 별장이나 골프 이런 게 있죠. 그죠? 고급 오락장 이런 사치성 재산이면 임시건물 과세됩니다. 알겠죠? 예. 임시건물 하더라도 이게 많으면 사치성 재산에 들어가는 거는 과세 대상이다. 알았죠? 그럼 이제 넘겨볼까요? 뒤로 가서 이제 30페이지 보면은 뭐가 있죠?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그 자 보세요.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취득한 사람이잖아. 그죠? 취득한 사람이 세금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원칙상 납세 의무자다. 그죠? 의무자인데 예외가 있다. 예외. 자, 대표적으로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런 건물이 있으면 그죠? 건물 주인이 갑이다. 갑이 자기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여기 건축물에 속한다. 그죠? 그 구조물이더라니까. 이거 세금 내야 됩니다. 갑이 자기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면 요거 설치한 사람 갑이 세금 내야 되지. 당연하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갑의 건물에 을, 세입자, 을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답니다. 세입자가. 갑 건물에 세입자, 을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주인하고 상의하에 이 사람이 설치했습니다. 요 설치에 대한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요 세금을 갑이 내야 됩니까? 을이 내야 됩니까? 갑. 그죠? 요 갑이 내라 그러죠. 갑. 이 사람 이름이 뭐죠? 건물주. 그렇지. 뭐 다시? 그렇지. 주체, 구조부, 지득자. 그죠? 예. 건물주. 그 이름이 알아내죠. 그죠?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건물주를 말한다. 알겠죠? 이 사람이 누구냐? 건물주입니다. 건물주인데 건물주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체, 구조부, 취득자. 한 번 더 시작.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리고 시험 이렇게 나와요. 시설물을 가설한 자와 가설한 자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다르잖아. 그죠? 다른 경우에 가설한 자가 납세 의무자다. 틀렸잖아. 누가 납세 의무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알겠죠? 그래서 어떤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가설한 자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다른 경우에 이 사람이 세금 내는구나. 알겠죠? 그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이거 보세요.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죠? 만드는 사람이 누구죠? 원시 취득자. 실제 쓰는 사람. 그 사람 누구죠? 승계 취득자. 이게 이제 소비자 그러면 소비자 알겠죠? 이 사람 말하면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 제조한 자. 물건을 만드는 사람, 제조한 자를 말하고 이 사람은 소비자다. 그죠? 소비자. 알겠죠? 우리 실수요자죠. 그죠? 소비자, 뭐 실수요자다. 알겠죠? 그럼 물건을 만들어서 그냥 팔한 거죠. 만들어서 팔았다. 다르잖아. 그죠? 다르다. 세금 누가 내야 된다? 그렇지. 승계지. 이 사람 내라.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 알겠죠? 만드는 사람은 세금 안 낸다. 에? 알겠죠? 성계 취득자가 낸다. 딱 기억하면 되지 뭐. 그죠? 하나 더. 우리가 어떤 그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해서 그게 말하면은 조합원 용으로 아파트를 하나 지었다. 지역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금 누가 내야 된다? 누가 낸다? 조합원. 요 사람. 알겠죠? 자, 이때 누가 낸다? 시작. 주체, 구조부, 취득자. 또 누가 내고? 승계, 취득자. 누구? 조합원. 주택조합 안 냅니다. 알겠죠? 요거는 우리가 이중과세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
입지 그 주택 조합이 내는 게 아니고 조합원이 세금 내세요. 딱 정해놨습니다. 법으로.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네 번째가 요 네 번째가 바로 이 사람. 과점주주. 과점주주라는 사람은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알겠죠? 취득한 자가 세금 내야 되는데, 설립 시에, 회사 설립할 때, 처음 설립 시 있죠, 그죠? 설립 시 과점주주는 제외한다. 설립 시 과점주주는 제외한다. 알았죠? 그러면은,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는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세금 내야 되는데, 회사 설립 시에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설립 나왔다, 뭐 된다? 제외. 알았죠? 설립 시에. 요거. 알았죠? 요거 하나 기억하고. 자, 그럼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식을, 알겠죠? 주식을, 그죠? 보세요. 설립할 때 40% 가지고 있다가, 그 후에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주식이 70% 되었답니다. 요런 경우 하나, 알겠죠? 예, 요런 경우 하나다,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요 을이라는 사람은 주식을 설립할 때 60% 취득했다가, 그 후에 주식을 또 추가 취득해서 80% 소유하고 있답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40%일 때는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하죠? 그렇지. 50% 안 됐잖아. 그죠? 과점주 아니죠? 안 했다가 요거는 넘었잖아. 그죠? 과세해야 되잖아. 그렇죠? 요 때는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하죠? 그렇지. 과점주주지만은 설립시잖아. 최초 설립시니까 과세 안 하고. 이때는 과세해야 되죠. 그죠? 그럼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요 시점에는 과세한다 하면 알겠죠? 요 시점에 그러면 그 과세 비율이 70%일까요? 40%일까요? 증가된 30% 할까요? 네, 맞습니다. 70%. 이때는 몇 프로? 20%. 맞죠? 예, 그게 답이다. 왜? 자, 보세요. 과점주주가 됐는데, 우리 법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50% 넘었으면 과점주주 맞잖아. 그죠? 50% 초과된 자가 과점주주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최초 과점주주는 모두 과세한다. 재차, 두 번째, 재차나 3차 과점주주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알겠죠? 요게 딱 나와 있죠. 그죠? 최초 과점주주는 모두 과세하고, 재차 과점주주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러면은,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최초죠? 그래, 몽땅 과세한다. 옳은 재차잖아. 요게 최초잖아. 설립실은 과세 안 했잖아. 그죠? 최초 재차죠. 그 몇 프로? 20%만 과세한다. 요게 중요하죠.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알겠죠? 다시 한 번 더. 최초 과점주주는 모두 과세하고, 재차는 뭐다? 증가분. 하나 연습해 볼까요? 만약에 설립시에 을, 갑을 병이라는 사람은 설립시에 주식을 30% 가지고 있다가 그 후에 주식을 취득했다. 주식 비율이 55% 되었다가 다시 주식을 팔고 45% 되었다가 다시 주식을 취득해서 70% 되었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과세할 거냐? 30% 가지고 있다가, 그죠? 55% 되었다가, 45% 되었다가, 70% 되었답니다. 요때는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과세? 해야죠. 과세? 안 하죠. 과세해야 되겠죠. 요거는 최초죠. 처음이잖아. 50% 처음 넘었잖아. 몇 프로? 다 과세하고. 요 사람은 재차죠. 두 번째 됐잖아. 증가분. 얼마? 여기에서 증가된 거. 알겠죠? 몇 프로? 15%.
과산. 요게 시험 문제. 55%와 15%. 알았죠? 요게 과점 주주다. 그럼 납세의 무장 다 끝나버리죠. 그죠? 잠깐 책을 한번 볼까요? 네,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거, 납세의 무자 사실상 취득한다다. 그죠? 핵심은 저거 주체구조부 취득자, 차량이나 종류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했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라는 거는 그 주인 말, 주인, 그죠? 주택조합과 그 말하마 조합원이 다르다. 조합원이 납세의 무자다. 그죠? 그 아래 내려가면은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을 국내 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 무자. 시설 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 대여하는 경우는 그 시설 대여업자가 납세의 무자. 그 이거 외에는 모두 건물 그 물건의 주인이다 보시면 돼. 알겠죠? 요거 핵심말은 모두 주인이 납세의 무자다. 알겠죠? 주인 물건 주인 주인이 누군지 뭐 알면 되지 뭐. 그죠? 그건 지문에 읽어보면 누군 다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요거 핵심 요거다. 자 하나 더 다시 보세요. 원칙은 누구고 사실상 취득한 자 시작 주체구조부 취득자 성계취득자 조합은 과점 주주. 그 외에는 물건 주인. 알았죠? 물건. 여기 납세 무자. 끝났다. 잠깐 쉬었다가 과표 요리 할 겁니다. 예.